오늘 하루 동안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새벽에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나 이제 연습 끝났고, 한 2시 넘어서? 2시쯤인가? 연습 끝났고, 나 운동하다 가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저는 아침에 나갈 때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줘 그랬어요. 근데 걷다 대고 제가, 아니 아침에 나도 전화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정신없이 씻고 준비하고 나가다 보면은 까먹을 때도 있고 한다. 어떻게 매일매일 전화하냐, 뭐 까먹을 때도 있고, 솔직히 뭐 시간상 못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도, 그래 뭔지 다 아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너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그렇게 틱틱대고 전화 끊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엄마한테 전화 한통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길게 카톡 보냈어요. 전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려는 거 아니고, 이제 정신없고 하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까먹는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한테 항상 틱틱대는 거 앞으로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고. 항상 내 편이 되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보내놨어요. 엄마한테 근데 바로 답장 오더라고요. 엄마 자고 있다 그랬는데.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그냥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 운동하면서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 이게 근데 모두가 느낄 거예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항상 보고 싶고 항상 옆에 있고 싶지만, 근데 뭔가 또 막상 전화하고 하면 또 틱틱대고 또 짜증낸다. 그리고 전화 끊고 또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어? 근데 또 전화하지? 또 그런다. 그리고 또 후회한다. 이게 참 사람이란 게참 모순된 것 같아요. 사람 참 모순돼요. 아빠한테 잘해야지 생각하고 뒤돌아서면 또 그러고 있고. 평소에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그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정사까지 다 얘기했나? 하지.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는 그런 하루였어요. 저 이만 자보겠습니다. 책 좀만 읽고 허리 찜질 좀만 하다 잘게요. 안녕.